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8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인 1960년대에는 쌍꺼풀 수술 하신 분들이 한20% 정도 될까요? 그래서 대다수를 차지하지 않았었습니다만 요즘에 중년 여성들의 눈을 보게 되면 90% 이상이 다 쌍꺼풀이 장착돼 있어서 오늘 수술하신 경우 딸과 아들이 수술을 했었는데 나중에 수술 끝나고 가는데 이제 아버님이 아 여기서 자연 쌍꺼풀은 나밖에 없네 딱 하시니까 부인 되시는 분이 아 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는 동양계 몽골리안 인종이 기본적으로 무쌍이 70% 이상인데 우리나라의 1인당 GNP가 높아지면서 쌍수는 기본 국민성형으로 자리 잡아서 요즘에는 중년 여성들의 경우에서 거의 90% 이상 쌍꺼풀이 있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동양계 몽골리안의 또 다른 특징은 무쌍 이외에도 돌출립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치과의 발치 교정이나 ASO 돌출립 잇몸 수술로 교정 수술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은 쌍꺼풀 수술처럼 대중화되지는 못하였는데요. 오늘은 중년에서도 간단하게 할수 있는 돌출립 캄프라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례자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제 눈밑 하안검 수술만 하려고 했었는데, 원장님이 저의 입을 보시고 간단하게 돌출립 교정을 할수 있다고 하셔서 크게 기대는 하지 않고 돌출립 지방 이식까지 하였는데,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50여 년 동안 입이 나와 있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입이 들어가 보이니 아침부터 너무 기분이 좋고 상쾌해요.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치조골이 조금 나와 있는 동양인의 얼굴이 기본적으로 동안 비율인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부실해지며 입이 한 몰이 되는 것이 노안의 특징인데 이와 반대되는 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진에서와 같이 기본적으로 입이 들어가 있는 코카시안 여성의 경우에는 50살, 60살이 되게 되면 입이 더욱 한 몰이 되어서 동양인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이유가 되겠는데요. 따라서 이렇게 약간 돌출된 입구조는 50살, 60살의 중년이 되더라도 동안형 얼굴이라는 장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관 돌출된 얼굴을 옆면에서 보게 되면 세련된 얼굴이기라기보다는 좀 촌스러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또한 눈, 코, 입이 이렇게 다 예쁜 얼굴형임에도 불구하고 하얀 화살표 부분의 턱 끝에 호두주름이 잡히면서 입이 돌출되어 있게 되면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늦깎이 중년에서도 돌출립 교정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미한 돌출립형 얼굴을 개선하기 위하여 발치 교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구멍난 발치 공간이 치아들이 이렇게 옮겨지면서 메꿔지면서 파란색의 정상적인 치열궁이 하얀색 악궁으로 쪼그라들면서 입이 말려 들어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할머니와 같은 인매를 만들어 입이 들어가는 원리를 이용한 방법인데 그 원리 그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발치 교정 부작용으로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 팔자주름 깊어짐, 인중 길어짐 등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관상 성형을 추구하는 저희 박현 성형외과에서는 발치 교정이나 ASO 돌출뼈 수술을 하여 입을 들어가게 하여 할머니상 인매를 할머니 인매를 만들기보다는 얼굴 깊이 성형술을 이용하여 중년 돌출립 교정을 하고 있는데 얼굴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얼굴 가로 길이, 얼굴 세로 길이는 정면 얼굴을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옆면 얼굴에서는 이와 같이 귀 구멍에서부터 얼굴의 각 부분까지의 화살표 길이를 재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여성의 잇몸이 전방으로 돌출되어 보이는 이유는 빨간 선 부분의 팔자 꺼짐과 하얀
하늘색 선 부분의 무턱으로 인해 더 나아 보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하관 받침 무턱 지방식을 하여 턱을 전방으로, 귀족 지방식을 하여 팔자 꺼짐을 전방으로 융기시키게 되면 상대적으로 입이 들어가 보이게 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얼굴 깊이 입체감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입을 함몰시켜서 그 입을 그 들어가게 하는 발치교정이나 돌출입 그뼈 수술보다는 동양인의 동안 비율의 장점을 살리면서 장두형 옆모습 비율을 만들게 돼서 보다 서구적이고 세련된 비율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약 10여 년 전에 그모 운동선수의 그 돌출입 교정수술 전후에 그 쇼킹하게 효과가 좋았던 사진이 그 인터넷에 돌아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50대, 60대의 중년에 있어서는 발치교정을 하거나 잇몸뼈 수술을 하게 되면 너무 할머니같이 인매가 이렇게 변하게 되므로 이와 같이 하관 받침 지방식술로 입을 들어가 보이게 하면 얼굴도 하관 받침이 돼서 덜 처져 보이면서 세련된 옆 얼굴 라인을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지방식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